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이제 제가 예상했듯이 황교안 갖고는 도저히 내년 총선을 치르지 못한다는 뭐 황교안 대표 들어서고 나서 뭐 막아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국상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있어도 막지 못할 거였는데 그래서 그 사실 뭐 버티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경원이가 물러났는데 지금 황교안 사퇴하라고 본물이 터지고 있어요. 정광훈이나 손잡고 이쪽 애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잠깐 당 떨어졌어. 지금 계속 뭐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면서 황교안으로는 총선 안 된다 그랬더니 오늘 황교안이는 계속 당에서 사퇴하라 그러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밖으로 나가요. 그 지금 시장 탐방하셨어요. 시장 탐방. 시장 탐방을 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어요.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민주당에서 불허 요청을 했는데도 박병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측 사람 같지는 않아요. 박병수라는 사람이 비례민주당 창단 준비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대로 비례민주당 이름을 뺏길까 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저희가 이거는 좀 논의를 해서 다음 주에 개국본이 정당을 창당할 수도 저희가 직접 창당하는 게 아니라 개국본이 누군가가 창당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 저희 개국본이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 개싸움을 한다 이렇게 개같이 나온다 그러면 개국본이 어떤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 민주 측에서 뭐 자유한국당에 또 맞서 갖고 뭔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대비는 하겠다. 대비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전남 매일신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어요. 광주 전남 민주당 지지율 압도적. 전남 비민주 현역 선어그 지금 민주당 공천받으면 이제 광주가 지난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65.2% 8개 선거구가 있는데 모두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됐냐면 현재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을 국민의당이 싹쓸이 했잖아요. 현재 그 국민의당 출신이었던 의원들을 지지한다가 30%가 안 돼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가는 50%가 되고 그래서 지금 특히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 민주당과 북구갑 김경진 의원 무소속을 제외한 6명의 현역 의원은 10%에서 20%의 저조한 지지를 얻는데 그치고 있고요. 전남 역시 민주당 평균 지지율이 67.5%,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자 대결을 해도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호남도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호남에 어떤 잘못된 선택이 있었죠. 국민의당이라는 호남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지만 이번엔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아유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저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분들 의원 총사퇴를 한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꼼수가 있고 의원 총사퇴를 할 경우에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 첫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상 이게 87 헌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87 헌법에는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구성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100몇 명이 사퇴를 하면 인원이 187명이 돼요. 187명이 돼서
그 200명이 안 되게 되죠. 근데 국회법을 보면요, 200명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200명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사퇴를 하면 조기 총선을 할 것이다. 그건 전혀 어린 반포트도 없는 소리고요. 그 자유한국당이 해산을 하려고 저기 사퇴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임시회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정기 국회였으면 표대결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원 총사퇴를 하겠다. 그러면 표결로 붙여갖고 뭐 150표 정도 이상 나오면 자유한국당의 총사퇴가 받아들여지는 건데, 지금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임시회잖아요. 임시국회일 때는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주면 자유한국당은 사퇴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이 1위잖아요.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이 사퇴한다고 저게 무슨 국민적 반향이 있습니까? 비호감 1위 정당이 의원직 사퇴는 모두하게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비호감 정당 1위가 사퇴하면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또 쇼지.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 만약에 또 자유한국당이 투표로 하자, 투표를 할 수도 없지만 투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다 반대 누르면 돼요. 민주당이 그냥 반대하면 돼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사퇴한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있어야 돼. 민주당 마음이야. 민주당이 사퇴를 눌러주면 찬성을 눌러주면 전혀 실현할 수 없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하면 187석인가 나와요. 그렇죠? 국회에 109명이 나가면 187석인가가 남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187의 3분의 2면 124석이에요. 124석. 이게 국회 3분의 2예요. 187 중에 3분의 2, 124. 개헌도 할수 있어요. 개헌. 진짜 개헌도 할수 있어요. 개헌을 할수 있어. 개헌이 가능한,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을 할수 있어요. 우리 강병기 형님, 네, 해피뉴,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잖아. 자유한국당이 총사퇴하면 국회가 187 정원이에요. 이 187명이 3분의 2면 124예요. 개헌도 할수 있고 모든 법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퇴 찬성, 문희상 의장이 땅땅땅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187명으로 국회를 꾸려왔으면 좋겠는데, 또 국회법에는 200명 이상의 국회 정원을 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나간 거고,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을 게 뻔해서, 이거는 왜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다른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현실성도 없고. 근데 저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니들 이미 늦었다. 기차 떠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흔드는 거고, 니들이 사퇴하려고 그랬으면, 니들 솔직히 지금 사퇴하려는 꼼수 내가 얘기해볼까? 니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당대표라는 황교안은 맨날 장외투쟁하자 그러고 짜증나니까, 니들 요번에 총사퇴하고 나서 자유로운 신분이 돼서 니들 지역구가 갖고 선거운동하려고 그런 거잖아. 편하게. 내가 알거든. 응? 니네 지금 사퇴하고 자유한국당 이름 떼고 또 해쳐모여 해갖고
해첨을 해갖고 뭔가 새롭게 해갖고 니들 지금 선거운동 하려는 거잖아. 어? 눈에 보여. 어? 얘네들아 편하게 선거운동 하려고 뭐 당론이고 뭐 국회에서 싸워봐야 힘도 없고 여러분들 진짜 국회 여러분들 딴 때보다도 너무 많이 느끼죠? 의석이 깡패라는 거. 그쵸? 국회는 진짜 의석이 깡패구나. 난 진짜 통과했대. 통과? 통쾌했던 게 자유한국당에게 우리가 맨날 당해갖고 날치기 미디어법 이런 거 맨날 당하는 거 보다가 자유한국당이 어? 앞에서 막아도 안 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박근혜한테 박수 한번 쳐줘. 박근혜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박근혜가 만든 저 국회 선진화법 민주주의에 진짜 한 획을 그었어요. 박근혜가 만든 저 박근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저 국회 선진화법. 야, 나 박근혜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기여할지 몰랐어. 촛불은 젊고 박근혜 때문에 진짜 이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박근혜 때문에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민주시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정권도 교체했고 어떤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이승만 아니야 이승만 박정희의 신화가 사라졌다는 거. 그치? 대한민국에 박정희의 신화를 그 딸인 박근혜가 날려버렸다는 게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공로라고 생각해. 이걸 도올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박근혜가 정말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박정희라는 그 독재자의 신화를 깨는데 이 맞이했다는 것은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이 박정희의 향수를 날려버리는 그런 거는 우리 민주 역사에서도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도올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 탄핵 보유당.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거 진짜 큰일한 거예요. 어? 진짜 그 박근혜는 큰일을 했어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 경호권 발동하니까 쪽두었어. 총뭐 의장 사퇴 뭐 어? 이은재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성추행하지 마세요. 뭐 이러더니 예. 참 총선이 뭐길래 그쵸? 예, 그래서 예, 지금 내년 자유한국당 뭐 의원 총사퇴 해도 땡큐 안 해도 땡큐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유한국당의 꼼수 마음 편하게 이제는 희망이 없는 자유한국당에서 너도나도 나가고 싶어서 한마디로 의원 총사퇴라는 것은 황교안 사퇴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이는 자꾸 사퇴하라면 사퇴할수록 정광훈 목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에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더웨어 목사 어디 있습니까? 예, 저좀 구해 주셔갖고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언더웨어 목사가 유일하게 황교안 최순실의 정신을 박근혜가 지배했다 그러면 우리 황초단 황초보의 머리를 정광훈이가 접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 더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더 고생해. 올해 더 힘들어. 결전이야. 우리 개국보는 각 지역 개국보는 활성화돼 갖고 각 지역에서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개국보이 가장 앞장서세요. 알겠죠? 우리 그 개국보 홈페이지 보시면 각 지역 개국보 방향을 활성화시켜 갖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선거운동하면 자원봉사 나가 갖고 여러분들이 잘하잖아. 여러분들이 개국보이 전국에서 정말 힘을 합쳐 갖고 이제는 총선이에요. 총선 이겨갖고, 언론개혁, 뭐, 법적으로, 언론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요. 언론도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방송통신위원회 법도 바꾸고요. 지금 미디어법 날치기 했던 거 원안으로 돌려놓고. 안 그래요? 방송통신위원회나
지금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시킨 거 우리가 의석수가 깡패인 거 보셨죠? 미디어법 수정하면 돼요. 미디어법 수정해갖고 종편 축소시키면 돼요. 응? 총선 압승을 하면 법적으로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촛불 들고 미디어법 폐지하라. 해버려! 종편 없애라.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때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지, 이제. 민주당이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지, 우리가. 총선 대승한 다음에 민주당은 언론 개혁 외치면서 미디어법 폐지하라!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응? 그렇게 해야지 지금부터 무슨 언론 개혁을 외쳐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법적으로 통제 장치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2020은 다 여러분들 전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쥐는 감옥으로, 쥐 새끼는 쥐의 해를 맞이해서 감옥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가열차게, 알겠죠? 우리 전국에 있는 개국권 회원 여러분들, 세력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가짜 뉴스와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해갖고 반드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듭시다. 제 소원이에요. 내년 문재인 대통령 이제 집권 4년 차가 되죠? 집권 4년 차가 되는데 꼭 우리가 레임덕 없는 대통령, 끝까지 개혁을 밀어붙였던 대통령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듭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들 언론이에요. 비례당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웁시다.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대책을 세웁시다, 여러분들. 네, 올해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